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incarn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아기와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유일한 모습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이신 아기가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에는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늘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 시편 23편의 이 고백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에서 처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성경 원문의 단어는 알르마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7번 등장합니다. 모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생물학적인 탄생의 과정을 거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탄생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성육신 하셨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여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였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동정녀 마리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탄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신학자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체적으로 느꼈을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신약성경에서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지만 당연히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바람,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과 호흡이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성령이라는 이 말씀 안에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루하흐. 그런데 정말 이 재밌고 신기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푸뇨마라고 호흡, 숨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의 뜻처럼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창조 때부터 창조의 역사부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이 믿음 위에서 말씀에 조금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위에 탄생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관계 아래 태어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탄생의 방식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중보자인데 사실 이 제목에 더 가까운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셔야 됨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중보라는 뜻은요,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중보라는 말은 본래 중간에 서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6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단 한 분의 중보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자와 남자의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위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먼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르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굽은 것을 펴고 억울하고 속상한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가들에게 백성들이 나아갔죠. 왜 나갔을까요?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늘 이렇게 주의하고 또 마음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굽은 문제, 괴로운 문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풀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삶의 아픔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길에 막혀있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일까요? 성도님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높은 산이 있다면 그 높은 산이 평탄케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일까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그들에게 은혜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만 은혜의 삶이었나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갈라주시죠. 그러나 매일의 삶이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기억하는 날은 언제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던 그 엄청난 날, 그날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바다도 갈라주시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높은 산도 평탄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바른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매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우신 분, Amazing God. 그리고 모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 중요한 부분을 항상 놓치는 걸까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친 채로 예배드리고 놓친 채로 말씀 읽고 그 사랑을 매일 놓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의 마지막 선포는 무엇이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혹시 진리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는 배타적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진리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것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타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 사실 틀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유일한 길이니까, 진리는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열린 교육이라는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열려있는 교육이 바른 교육은 아닙니다. 바른 교육일수록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열려있다고 해서 자녀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녀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과 솔로몬도,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전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사랑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속도 막 시끄럽습니다. 살다 보면 시끌시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도 평안하지 않으면서 뭘 이렇게 평안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불쌍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마음 시끄러우시면요,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댁에 가세요. 빨리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다가 약간 이상한 사람을 하니까 복음은 이 뒤에 나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떨어서 그런가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복음이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온 신앙생활입니까? 나의 열심으로, 우리 이 믿음의 열심으로, 성도의 열심으로 채운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9절, 7절 말씀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왕좌가 굳건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굳건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밴쿠버 한인장로교회가 누가 봐도 좋은 교회, 막 든든한 교회로 서는 것,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메시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 평안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싶으면,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마음이 참 어려우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집중하시고 그 은혜 놓치지 마시고 빨리 댁으로 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끌어올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 움직여서 우리가
그냥 무엇을 해도 기쁘고 어떤 봉사도 그냥 너무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를 제가 배울 때마다, 제가 선교학 전공은 아니지만 당연히 신학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늘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선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하나님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 구원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우리 교회 모든 계획이,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니까 이 섬기는 것이 즐겁고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왔다면 좀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으로 보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이 자꾸 정해지면 그러면 놓치지 마셔야죠. 그러면 그 은혜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나 모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서로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신앙의 영역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전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느껴지는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려 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